민주당은요, 투명한 공천, 깨끗한 공천, 경선 있는 공천 절대 못해요. 왜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이런 거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민주당은 지금 어떤 일이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일이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공관위를 배제하고 전환 콧오프를 하고 있질 않나. 공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 밀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이재명이 측근들을 데려다가 컷오프 심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거 뭡니까? 뒷구녕으로 지금 공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까? 818호 사천을 물은 이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원에 간 사무실 818호에서 이재명 측근들을 데려다가 공천 작업하고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런 뒷구녕 공천이 한 군데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친명, 비공식 회의 두 곳에서 공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공관이 왜 만들었습니까? 결국 뭡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죠. 공관이라는 포장지 예쁘게 만들어놓고 뒤쪽에서 뒷구녕 공천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면 위로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시스템 공천 외쳐봤자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겠냐 그거예요.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 곳에서는 이재명이 선두로 해서 지금 뒷구녕 공천을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천준호, 김성환 등 민주당 실무자 위주로 회의를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곳에서 지금 공관위도 아닌 비공식 회의, 뒷구녕 공천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시스템 공천 없다. 결국에는 뒷구녕 공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의 공천은요 절대 투명하지 않다, 절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와 관련된 폭로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선수로 뛰겠다라며 중성동갑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는 임종석을 빼놓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임종석을 중성동갑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의 험지인 송파갑에다가 여론조사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임종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해당이 되고 있느냐? 홍영표도 여론조사에서 뺐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홍영표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빼서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임종석 홍영표뿐만이 아니라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 홍영표, 노웅래, 송갑석 이 지역구에서도 지금 실제 현역 의원들인 이 사람들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민주당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 꼽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사람들 꼽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 특보 7명 중에 6명이 야당 텃밭 또는 비명 지역구로 자객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을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을 넣어서 붙이고 있어요. 현역 의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붙임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다선을 했었던 현역 의원들과 그 지역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경선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돌림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을 빼놓고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신규 여러분? 아, 생각해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실제 그 지역에서 다선 의원 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뭐하고 있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 여론조사에 현역 의원을 빼놓고 친명계 인사, 찐명들을 지금 이름을 넣다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신규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국민의힘은요, 현역 의원들을 넣어서 경선을 치르니까요 현역 의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기회는 줬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현역 의원들이 모르겠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 빼놓고 여론조사 돌리고 있다는 걸 모르겠냐고. 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실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이 있으니까. 아니 이재명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재명도 수사받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치는 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첨예한 차이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고요. 민주당은 공천을 쥐꼬리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은 지금부터도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자, 신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부 폭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민주당은요 그냥 안 싸워요. 특히 지들끼리 싸울 땐 절대 그냥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를 향해서 폭로하며 싸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낙연 쪽에서 내가 공개했다라고 실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폭로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연 혹은 필연, 임종석 2019년 평창동 주택 입주비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실제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다 좀 물어봤어요. 국민의힘 쪽.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거 얘기 안 했대요. 이거 얘기 안 했대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 안 하면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합니다. 자, 무엇보다 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제 지금 임종석이 2019년에 입주했다라는 이 평창동 주택이요, 전세가가 얼마냐, 7억입니다 7억. 그런데 임종석이 공직자였으니까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종석 재산 공개를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2017년 당시는 4억 3,424만 원이었습니다. 4억이요, 4억. 2017년 당시. 그리고 임종석이 공직에 물러나는 그 순간에는 얼마냐?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2년 사이에 2억 원이 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뭡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임종석이 입주를 했다라는 이 평창동 주택 전세가만 7억이라고요. 아니 전체 재산이 6억 4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7억짜리 평창동 주택 입주를 합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신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알아본 결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떠한 폭로들이 더 나올지 제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명의 머리가 더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 공천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의 파열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열음이 지금 지역구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당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좌파들 쌍끌이에다가 의석수 나눠주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간첩사건 연루 대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 실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비례정당 만들고 한 자리씩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제가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작업이 지금 순탄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요, 발을 뺀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발을 뺐느냐? 녹색정의당에서 발을 뺐어요. 비례연합은 거부한다, 지역구는 연대한다 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은 통합형 비례정당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단체들, 좌파 정당들 쌍끌이에다가 자신 밑으로 줄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그 줄서기에 누가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녹색정의당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웃긴 건 이거예요.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은 거부하면서 지역구는 연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아니, 연대할 거면 다 하지,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녹색정의당이요,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하는 겁니까? 니들 지역구에다가 우리 몇 자리 양보해. 몇 자리 양보해. 대놓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너들 우리가 나가는 지역구에다가 무공천하던가 아니면 녹색정의당 후보한테 단일화해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고민되죠. 고민되죠. 왜겠어요? 이재명 입장에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밑으로 모두 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지금 텐트 하나 쳐놨는데 그 텐트에 지금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명분으로 세웠었던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것이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녹색정의당이 지역구에다가 몇 자리 달라며 밥그릇 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놓고 싫다고는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존중합니다. 지역구 연대 의미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네? 지역구 연대가 의미가 있다고요? 에이, 거짓말. 의미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 치며 포장지 깔고 있습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골머리 썩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또 지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진보당이에요. 진보당도 민주당한테 지역구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희, 김지연, 이상규 등 사실상 과거 이석기가 있었던 통진당 세력들이 진보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한테 지역구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통합형 비례당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만든다 그런 겁니까? 결국에는 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민주당 하나만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게 명분이 없는 겁니다. 결국 과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그 욕을 안 먹으려고, 욕을 좀 덜 먹으려고 통합형 비례당이라고 포장지 예쁘게 씌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녹색정의당이 뭐한 거예요? 그 포장지 하나 찢은 겁니다. 찢으면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 지역구 한 자리 줘 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진보당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역구 안 줘? 우리도 포장지 찢어버릴 거야. 그 통합형 비례정당 우리 안 들어갈 거야 라면서 지금 이재명이 욕 덜 먹겠다고 만든 통합형 비례당과 관련돼서 포장지 막 찢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좌파들 쌍끌에다가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정의당 뛰쳐나가, 진보당 뛰쳐나가, 너나 할 거 다 뛰쳐나갑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요, 통합형 비례정당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당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요, 국민들 앞에 또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역구 자리 주자니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 주자니 이재명이 욕먹을 것 같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머리가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역구 공천에서는
파열음이 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비례정당과 관련돼서도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포장지 예쁘게는 씌워놨는데 그걸 지금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지역구 의석 달라면서 안 주면 포장지 찢어버리겠다고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집구석 꼬라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이죠. 생각해보십시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 이재명이 방탄조끼 입겠다라고 자신의 지역구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잡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이 자신이 과거 공약했던 것처럼 뭐 하면 됩니까? 위성정당 안 만들면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방탄조끼 입겠다고. 어떻게든 자신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사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 만들었다가 포장기 예쁘게 씌워놨는데 그걸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들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지 발등을 지가 찍었다라는 거예요. 부메랑 제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부메랑 제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즉 민주당은요. 교통정리를 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국민의힘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교통정리와 관련돼서 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교통정리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지금 차가 엄청 밀려 있어요.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크락션 막 울리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하면서 크락션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크락션 울리지 마십시오 하도록 네가 뭐야 하면서 크락션 막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공천 자금 이런 교통 정리를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할지 제가 한번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한 발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참나 원 진짜 민주당 어떡하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녹색정의당한테도 지금 밥그릇 줘야 되고 진보당한테도 밥그릇 줘야 되는데 조국도 뭐하는 겁니까? 밥그릇 내밀고 있는 겁니다. 야 나도 한 자리 줘. 비례지역구 연합 가능하다 라면서 밥그릇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래 밥그릇 다 주면 뭐 남습니까? 이리저래 밥그릇 다 주면 네? 녹색정의당에 밥그릇 좀 주고 진보당에 밥그릇 좀 주고 조국당에다 밥그릇 좀 주면은 민주당 뭐 남냐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송영길까지 밥그릇 내밀면 어떡할 거야. 너 주는 게 없어.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이 이 밥그릇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 더 나아가 이재명이 배분하는 그 밥그릇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우리가 이걸 지켜보는 게 이번 민주당 공천 작업에 있어서 꿀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 밥그릇 싸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연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요 지금 이런 밥그릇 싸움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 선거하기도 바빠요. 왜냐? 인천 계양 지역의 이재명의 민심이 지금 급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가 일을 더 잘하느냐? 라는 것과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53%, 이재명 38%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과반 이상도 못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던 여론조사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인천에서도 이재명 부정평가가 59%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 계양 그곳에서도 이재명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서서 60%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시키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차기 방탄 때문인데. 더 나아가서 그 방탄을 위해서는 이재명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겠어요? 일단 지가 방탄조끼 하나 입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입어야지만 그 방탄조끼가 두 겹, 세 겹, 네 겹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더 나아가 원희룡 전 장관에게 패배한다라면 그 방탄조끼는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민심이 실제 현장에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이 인천 계양 행사장에서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났다라는 건 이재명 인천 계양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유튜버를 찾아봤습니다. 왜냐면요, 이재명은 본인이 지역을 갈 때마다 유튜버를 찍어 올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지금 계양 어디? 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썸네일도 없어. 썸네일도 없어. 네? 자, 보시면요, 이재명 들어가면요, 대부분 이렇게 예쁘게 썸네일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유독 어제 이재명이 인천 계양에 간 거는요, 썸네일이 없어요. 이게 뭐야? 네? 심지어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갔는데 시민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로 반응이 없는지를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 이재명이 얼마나 여유롭게 다니는지를 제가 세 곳을 보여드릴게요. 무려 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한산 때문에 컸던 사람이 수도권에서 많이 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맞나요? 이재명 대선 후보 오셨습니까? 사람이 없어. 썰렁해. 아니, 이재명이 분명히 개항을 해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개딸드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보려고 많은 인천 계양을 시민분들이 몰려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너나 할 것도 사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파가 많아야 된다고요. 근데 없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하나 보여드렸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때 맞네. 고생했어. 딱 맞춰서 왔네. 지금 숨이 진짜 막 진짜 저 계산장에서 막 뛰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산장에서 얼마나 뛰어온 거야? 아 진짜 시장 그냥 시장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굉장히 여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있어요. 다른 골목길을 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여유로워. 여기도 여유롭습니다. 이쯤 되면 마실 나온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이쯤 되면 마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을 향한 인천 계양을 주민분들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썰렁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요, 욕까지 먹었습니다. 어떻게 욕을 먹었는지 그 관련된 영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열심히 선거 유세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 계양을 해 얼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선거단을 향해서 뭐라고 인천 계양을 시민분들이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갑니다. 차량 운동합니다. 에이씨, 자, 신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재명 형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이, XX, 길 막고. 길을 왜 막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비껴가야지 길을 왜 막아요. 네, 지금 이게 이재명의 현 상황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당내 선거 관심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살기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무엇보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객관식 질문에도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1, 2, 3번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재명이 답을 못할 만해. 왜 답을 못할 만하느냐? 해당되는 번호가 없어요. 해당되는 번호가. 왜 해당되는 번호가 없냐? 이재명한테는요 몇 번을 줘야 되냐? 4421번을 줘야 됩니다. 4421번. 무슨 얘기냐? 닥치고 감옥 간다. 이걸 줬어야죠. 이걸. 이 번호를 줬어야지 이재명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더 번호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재명한테 보기 좋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보다 한 개 더 줬어요. 4421번.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1, 2, 3번을 택하든지 4421번을 택하든지 네 개 중에 하나 택하세요. 아, 한 개 더 줬으면 얼마나 더 줘. 네? 얼마나 더 줍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1, 2, 3번을 고를지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4421번을 고를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꿀잼 이어가는 손상인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